자, 전 세계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거듭나고자 선택하는 TKT 시험. 선생님도 막상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으나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럴 때는요, 잉글리시 플러스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잉글리시 플러스의 TKT 센터에 찾아가 보시면요, 다양한 온라인 강좌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선생님들은요, 실제로 강의를 하고 계시면서도 본인의 자기 개발을 더 힘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럴 때는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강의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기도 쉽지 않으시고, 또 프로그램을 하나 고르시더라도 아무거나 들을 수 없고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강좌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3개월 만에 모듈 1, 2, 3을 한 번에 준비하실 수 있는 강의가 있어요. 급하게 취업에 필요하다, 내 스펙에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요, 이 강의를 선택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최근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국내에서 가장 최신 경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는 가장 최신 강좌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최신 출제 유형 분석, 시험 대비까지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강좌라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선생님들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들 많으세요. 나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필요한 부분 영역만 골라서 시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에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모듈 1은 강좌 5개, 모듈 2는 3개, 3도 3개, YL도 5개만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어서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강의만 골라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유난히 YL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시험 준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잉글리시 플러스의 TKT 센터 이렇게 보시면요, YL 모듈만 대비할 수 있는 그 안에 꼭 필요한 개념, 정리, 최신 트렌드의 문제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공신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TKT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최신 강의는 박희양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주고 계신데요. 이 선생님은 제가 추천하는 영어교육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TKT 내용만 받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생각한, 그리고 한 번에 특집체처럼 전달되는 분석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아낀, 그리고 내가 투자한 비용이 아깝지 않은 그런 강의를 보실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잉글리시 플러스에서 TKT 시험 마스터하세요.